안녕하세요. 토니오 셰프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거나 화난 일 있으면 생각나는 맛이 있죠. 이게 바로 화끈한 매운맛일 텐데요. 오늘은 오동통한 매력의 우동면으로 매콤한 볶음우동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 맛. 탱글탱글한 우동면에 오동통한 오징어를 더한 매콤 볶음우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오징어는요, 이렇게 몸통채 링으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몸통채 준비를 했습니다. 껍질은 벗겨졌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루로 두시고 두툼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큼지막하게 통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4등분으로 뿌리 부분에만 칼집을 넣어주시고 갈라주시면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분리가 됩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늘게 채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고추는 얇게 슬라이스 할게요. 양파, 오늘 양파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많이 잘 연그럽다.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요리 좀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 양파가 싱싱해 보이는 날은 네, 기분이 좋습니다. 양파 같은 남자. 뜬금포야 이거는. 재료를 다 썰어주셨으면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여기에 양념장 재료들을 차례대로 넣고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간장, 굴소스, 여기 고추장,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 살짝. 예,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듬뿍 넣을 거예요. 오늘 누가 나이 많다고 해서 오늘은 더욱더 얼큰하고 매콤하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우동, 분노의 볶음 우동을 끓이겠어.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물까지 넣고 양념을 개어주시는 거예요. 간장 만들어 둘 거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까지 좀 넣어줄게요.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동면을 데쳐주도록 할게요. 끓는 물에요. 소금 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꼭 간 때문에가 아니라요. 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우동면이 좀 더 탱글탱글해지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세요 조금만. 보시면 이 가장자리로 지금 물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자마자 한 10초 정도만 세주시면 됩니다. 친절해 나. 5, 4, 3, 2, 1 딱 세주신 다음에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따가 이 면을 또 볶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동면을 삶아주시면 나중에 볶음 요리할 때 면이 다 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데쳐내고 밀가루 향 정도만 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쳐준 면은 바로 찬물에 한번 담갔다 빼는 거예요. 그럼 면이 조금 더 탱글탱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청경채 쇽 들어가.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한 20초 정도만, 15초에서 20초 정도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경채를 데쳐주실 때도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한번 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숙주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오늘 요리는 제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오늘 꼭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맛있게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기 빼고. 네. 지금 여기저기서 감사하다는 말이 막 들리고 있어요. 데친 숙주도 찬물에 헹궈주세요. 아,
바로 요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늘 슬라이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맨날 슬라이스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통으로 퉁퉁 쳐서. 자, 큰 마늘이니까 마늘을 몰아주시고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았어. 보통 양념장 만드실 때 설탕을 넣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양파랑 양배추를 잘 볶아서 단맛을 뽑아줄 거예요. 때문에 양파, 양배추를 양파랑 양배추 볶아서 단맛도 살려주시고요. 여기에 오징어 먼저 투하를 할게요. 숙주랑 청경채보다도 오징어를 먼저 투하해 주시고 오징어 위에다가 소금 후추를 살짝 간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징어도 굽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오징어는요 계속 구워주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향만 내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익혀주면 오징어가 굉장히 질겨지겠죠. 그리고 오징어 향이 남아있을 때 그대로 청경채, 숙주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냄새 되게 좋죠. 오징어 구워지는 냄새가 예술이에요. 이게 양을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채소들을 볶아주시다가 여기에 양념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양념장을 쭉. 좋아요, 좋아. 그리고 여기에 바로 면을 넣습니다. 면만 넣을게요. 그리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오징어를 넣어주시는 거죠. 쇽, 쇽.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내시면 네,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고추 안 넣을 뻔했다. 고추도 넣고. 고추는 뭐 마무리할 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바싹 볶아주시는 거예요.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먼저 어린 잎채소 올려주시고요. 가스오부지가 나왔어요. 가다랭이 포. 싹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리가 제대로네. 여기 통깨 살짝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의 요리 매콤 볶음우동 완성입니다. 입맛은 살리고 스트레스는 확 날린다. 탱글탱글 면발, 쫄깃쫄깃 오징어, 아삭아삭 채소의 3단 콤보 매콤 볶음우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이거 맛있다.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네.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네. 만들 때도 행복하지만, 먹을 때가 더 행복해. 매콤한 맛이 식욕을 확 돋우는 이 매력적인 매콤 볶음 우동. 오늘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